이런 계기로 해서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연목고등학교에서 우리 지역을 빛내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 뭔가 좀 새롭기도 하고요. 대학 생활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모르는 것도 물어볼 때 잘 대답해 주시니까 좋기도 하고요. 1대3으로 하니까 좀 붙어 있잖아요. 다른 학원들이나 그런 것보다. 거기다가 좀 기본적인 면이나 심화적인 면이나 좀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, 그리고 끝나고 잠깐 대학을 어떻게 하는지 뭐 입학사정관지 그런 것도 얘기해 주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영어를 맡게 됐는데, 제가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대학생으로서, 형으로서 어떻게 하면 자기 진로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. 우선 이제 대부분 거기에 지금 와서 같이 하는 학생들이 한 60, 70% 이상 학생들이 대학교 현재 신입생 1학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나이 차이나 이런 게 적고, 또 바로 자기가 이제 진학을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당히 앞에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것 같고, 또 그러면서 이제 학업에까지 도움을 받으니까 지금 현재 그걸 받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학부모들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. 대학에 가는 과정에 대학생 선배가 자기들을 함께 생활했다고 하는 그건 정말 좀처럼 갖기 어려운 기회인데, 아마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, 더 나아가서는 아마 매우 좋은 평생을 이끌어갈 인연이 만들어질 거고, 그리고 나중에 정말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부족한 많은 멘토 형이지만 같이 즐겁게 같이 있는 기간만이라도 즐겁게 공부하면서 같이 서로 성숙할 수,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.